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주제도 조금 센 거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손해를 좀 안 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자동차들을 타보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차를 사보고 손해도 보고 이건 나름 잘 샀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차는 사면 좋겠다, 혹은 이런 차는 사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를 오늘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신승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그때는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차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든지 나쁜 차는 없다. 다 목적에 맞게 바라보면 괜찮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브랜드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2024년 사지 말아야 되는 차를 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동차 시장이 좀 약간 혼탁해요.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혹은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막 나오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싹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사지 말아야 될 차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브랜드별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현대예요. 어떤 차를 사면 되고 어떤 차를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드릴 텐데 간단해요. 자, 첫 번째로 나온 차는 바로 아반떼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뭐 가격이 비싸졌다 뭐 이런다 뭐 이런 얘기가 하지만, 디자인 무난하고 가성비로 따지면 아반떼를 이길 만한 차가 없어요. 게다가 아반떼에서 주는 브랜드 파워, 네임 밸류, 이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거의 안 빠지죠. 감가 방어율이 높은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반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는 그냥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을 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성비 있게 좀 옵션을 빼서 중간 트림으로 출고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출고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산타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전 산타페는 개인적으로 2.5 가솔린을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막 우후죽순 하이브리드가 모두가 다 좋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막 출고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조금 멀미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산타페 하이브보다는 2.5 가솔린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싼이에요. 투싼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는데, 투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뭐예요? 스포티지죠. 스포티지도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스포티지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투싼이 지금 계약을 넣으면은 거의 즉시 출고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투싼을 살려고 하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한번 두 차량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하게 지금 겹쳐있는, 걸쳐있는 차들은 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판매 잘 되고 있고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다 보니까 이걸 뭐 사라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 그랜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어차피 한 번 살 거 오래 타는 거면 그랜저 1.6 카브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갈 거면 2.5를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3.5 그랜저를 사게 되면 짓밟고 옵션이 빠진 2.5랑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3.5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좀 약간 그 임원분들 혹은 사장님들이 타는 차지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5 그랜저 같은 경우에 또 4륜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 애초에 타겟이 정해져 있는 차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찍었던 포토2 LPG, 이것도 단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안이 없는 차다 보니까 어차피 살 사람들은 또 다 살 거다 생각이 들고, 자, 코나가 또 있잖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을 또 하고 있죠. 가격에 또 이제 연식변기도 조금 가격을 내린 건 있기는 한데, 요것도 여러분들 항상 알아둬야 되는 게, 코나를 차라리 살 거면 아반떼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가 이제 출시를 앞두죠. 근데 이제 이 카니발도 1.6 카브가 살짝 힘이 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리아에 과연 1.6 카브를 달면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물론 현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카니발을 뛰어넘기 위해서 스타리아에는 조금 더 다른 옵션들, 좀 더 신경 쓴 옵션들을 집어넣어 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모든 신차가 나왔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조금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게다가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9은 걸을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무난하게 사실 거면 1.6을 구매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2.0 잔혹기보다는 1.6이 좀 더 좋고, 펠리세이드는 지금 당장 안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시기가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 풀체인지 모델을 저희가 또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께 실차를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펠리세이드가 사고 싶다고 하셔도 중고차를 차라리 사서 그냥 타다가 신차 나오면 바꾸지, 신차로 펠리세이드 사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스퍼도 지금 할인을 많이 해주죠. 요거는 전기차 나오기 직전 약간 재고들을 지금 판매하기 위해 캐스퍼가 좀 할인을 하는데, 캐스퍼도 내연기관 당장 사지 마시고 캐스퍼 EV도 출시를 하고 나서 내연기관이랑 EV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가성비가 더 좋은지, 전기차가 유지비 저렴한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하지만 캐스퍼도 경차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유지비가 비싸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실차가 나오고 꼭 비교하세요. 전기차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연기관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자, 아이오닉 5 요것도 뭐 신차 사시는 분들 없겠지만 곧 페리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페리를 앞둔 모델은 절대 사지 말아라. 아이오닉 5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 드립니다. 자, 다음에 아이오닉 6도 네. 자, 그 다음에 넥소도 지금 할인 많이 해주시는 거 알죠? 할인 엄청 해주거든요. 근데 넥소도 비주류 차량을 사시는 거는 항상 얘기하죠.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아이오닉 7이 이제 2024년 올해 출시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7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EV9이 워낙 큰 똥을 싸놨기 때문에 아이오닉 7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EV9의 사례를 들었을 때는 아이오닉 7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도 있다면 조금 그 기대감을 접고 다른 차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아이오닉 7 살 거면은 차라리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사시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도 빠르게 둘러보면요. 기아도 사실 정해져 있기는 해요. 소렌토는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잘 나가고. 카니발이 최근에 이 1.6 하이브리드 화재 사건이 났잖아요. 요거에 좀 더 상황이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요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고요. 스포티지는 아까 투싼이랑 비슷해요. 요 스포티지도 페이스세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사시는 걸 조금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K8도 조만간 페이스리프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자꾸 페이스리프트나 분명히 내는 모델들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런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거 페이스리프트 조만간 나온다. 그러면 신차 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이전 모델 가격이 다 빠져요. 소렌토도 구형 모델이던 이쁘다, 구형 모델이던 낫다 했지만 이 중고차 시장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신차가 나와가지고 중고차에 영향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K8은 좀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K8 페이스리프트 너무 많이 바뀐다. K8 페이스리프트 외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죠. 이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K8은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EV6 이것도 아이오닉5랑 비슷합니다. 굳이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 K3 신차, 설마 지금 K3 신차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 싶기는 한데요, K3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K4로 바뀝니다. K3는 지금 당장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K9이 굉장히 좀 어정쩡해진 것 같아요. K9 사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신차 사지 마시고 중고차 사세요. 중고차 가격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EV9은 당분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EV9도 이게 중고차가 지금 워낙 지금 이전에 그 대란하면서 싸게 팔았잖아요. 그 차들이 중고차 시장이 나와가지고 얼마의 가격이 형성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싸게 산 만큼 또 중고차 시장에 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신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EV9은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 개인적인 진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G80, G180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맞게 그냥 사고 싶은 사람은 사시면 되시고, 사지 말아야 되는 건 GB70. 이것도 같은 의견이에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V60 역시도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죠. 근데 워낙 많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굳이 뭐 GV60을 페이스리프트를 사라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 몰라요. 배터리나 주행가는 거리나 옵션이나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GV60을 구매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G80 전동화가 롱바디 모델로 나온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도 조금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다 보여지네요. 쉐보레 차왜 얘기 안 해주냐 했는데, 쉐보레는 사실 살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트렉스 그리고 트래버스는 이제 또 풀체인지 모델이 우리나라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당기는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쉐보레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비행기 차종이 다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 북미에서 직접 우리나라 수입되는, 일명 진짜 수입차 있죠. 타오 뭐 이런 차들, GMC 이런 차들, 이런 차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북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들은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신형 트래버스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 많이 하거든요. 요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분명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게다가 쉐보레 블레이저 모델도 이번에 출시가 되는데, 블레이저 EV 모델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요거는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KGM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니, 이 KGM은, 아! 근데 KGM에 기다리는 신차들 있죠? 바로 토레스 쿠페와 또 렉스턴 써미.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는 한데, 기존 원래 또 근데 KGM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차가 나오니까 기대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사실 말해야 될 거요? 그거 빼고 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그냥 이거 어차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니까 하는데, 이게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같은 시선으로만 다 바라보면 살 차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차들만 몰리고 인기 없는 차들은 판매가 없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렉스턴이라든지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든지 이런 차들 일반적으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상황에는 뭐 맞는 차가 있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르노죠. 르노전 최근에 탔던 것 중에 이제 XM3 하이브리드도 좀 놀라웠고요. 또 QM6 퀘스트, 요거는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가성비가 또 르노차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올해 가장 기대되는 거 바로 오로라 프로젝트인 르노의 신차. 요건 또 르노코리아에서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거든요. 요거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차 해외로 수입해가지고 막좀 중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진짜 잘못 사면은 AS도 안 되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그냥 떠안아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꼭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수입을 했는지, AS는 믿을 만한지, 그 차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이도 몇천만 할거 아니에요. 몇백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수입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사실 워낙 요즘 프로모션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괜찮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갑자기 할인을 많이 해주는 차,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할인은 나만 싸게 사야 싸게 사는 거고, 남들도 싸게 사면 그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 가격에 혹해서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5 시리즈 남들 다막 이렇게 얘기할 때 i5 나름 진짜 가격 할인되면 그때 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름 이렇게 싸게 산 분들은 득템한 거예요. 지금 할인율 제가 기억했을 때 2600까지 안 나와요.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나오는데, 그냥 영상을 봐주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감사하니까 저는 제 속마음을 좀더 말씀드리면, 이거 막 갑자기 할인돼가지고 막 물량 확 늘어나면은 이거 할인되니까 이제 연락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연락해봐야 매물 없어요. 저희가 이거 괜찮은 딜러 소개해준다고 메일 받는다 했잖아요. 그 메일이 진짜 300통? 한 3,400통 왔어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답장 못하는 이유가 다 팔렸습니다. 그때 아이파이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저한테 뭐 연락 달라 이게 저 아니라, 내가 이거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할인이 만약에 특가 뜨면 바로 연락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놔야 영업사원 미리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톡이 확 나와가지고 그제서야 알고서는 부랴부랴 이제 영업사원들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고객들한테. 미리 이제 영업사원한테 얘기를 해놔야 그 영업사원 이제 번뜩 뜨면서, 아, 저번에 이분이 5 시리즈 관심 있었지, 혹은 아7 시리즈 특가 나오는데 이분이 관심 있었지 해가지고 바로 전화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영업사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런 특가들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잘해줬던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돈 버는 거거든요. i5는 진짜 싸게 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영업사원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차가 이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BMW는 과연 어떤 차를 사면 되고 어떤 차를 사면 안 될까요? 뭐 X 시리즈 중에 X1, 2까지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요. 3, 4, 5, 6, 7은 그냥 무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나오죠.
XM이 최근에 할인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2억 3천으로 우리가 XM을 바라봤을 때랑 1억대 후반 혹은 2억대 초반의 XM은 어때요? 다르죠? 이런 것처럼 혹해가지고 그냥 사지 마시고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돈 많고 이러면 언제든지 좋은 차를 살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연초란 말이에요. 할인 아직 안 풀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XM도 지금 더 안 팔리면 조금 더 해줄 진짜 특가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XM 가격만 이 가격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가격 괜찮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XM을 깐 이유가 비싸다. 2억대 초중반이면 살만한 차 얼마나 많냐. 이게 만약에 1억 후반에서 미친 척하고 막 1억 중후반 오면은 그거 사시면 돼요. 당장 계약금 쏘세요. XM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6시리즈도 이제 단종이거든요. 차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할인이 많이 해주면 살만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리는 거 IX3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지 마세요. 2시리즈 이것도 차 좋기는 한데 그냥 3시리즈 할인해서 3시리즈 사세요. 8시리즈? 아 이런 것도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자 벤츠 같은 경우도 단독직입처럼 벤츠 딱 하나 생각나요. E클래스 이거 할인 없거든요. 지금 기껏해야 영업수당 정도? 그래서 한 3% 정도 나오면 한 2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뭐 8천만원 정도 팔았을 때 그럼 고수당을 그냥 빼주거든요. 200에 300 정도? 그 정도 할인이 되는데 지금 E클래스 판매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2300 이스의 흰색의 브라운 시트 뭐 이런 진짜 인기 있는 거 누구나 살려고 하는 이런 거 정도 나가지 막 검은색의 검은색 시트 뭐 흰색의 검은색 뭐 이런 좀 인기 없는 혹은 좀 많은 물량이 있는 것들은 아예 안 팔립니다. 요거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E클래스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할인 O3G가 엄청 해줬죠? 곧 따라갑니다. 이거 잘못 사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GLE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요것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차피 쿠페고 스포츠 모델이니까 살 사람들이 사긴 하는데 고가의 벤츠 모델들 있죠. G바겐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거 중고로 사세요. 중고로. 그 다음에 SL도 많이 안 팔리고요. S클래스도 여러분들 감가 엄청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벤츠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메이저급 그 수입사가 있을 때는 가격이 지켰어요. 자기네들끼리 제작 깎아먹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영세한 수입사들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영업사원들 막 받아요. 막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턱 허들이 낮으니까 영업사원들은 들어오면 팔아야 되잖아. 새로운 신입들은 기존 고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야. 할인은 그냥 막 자기 수당까지 뱉어내가면서 그냥 출혈 경쟁하면서 계속 가격 깎으니까 이게 지금 무너져버리고 또 벤츠가 또 어떤 타 딜러사는 갑자기 할인을 막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메이저인 회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도 내리고 또 벤츠콜에서 막 물량 막 갖고 오면서 막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클래스 할인 많이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할인을 많이 해주면 그게 할인해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무너져요. 중고차 다 짝사 살았어요. S클래스 신차 살려고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신차 지금 막 2천, 3천 해주거든요. 중고로 가세요. 감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옵션 차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1년 정도 지난 중고 사면 가성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아우디. 아우디는 할인도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냥 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제가 부산차 얘기할 때 중국 전기차들 얘기했잖아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 이게 10년 전이면은 진짜 좋아요, 아우디. 근데 지금 10년 전과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고요. 제가 아우디를 싫어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디 갤러리에서 저 아우디 싫어한다고 돼지게 까던데. 아니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아우디 이게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우디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디자인? 옵션? 뭐가 다르지? 10년은 너무했다. 5년 전이랑 비교하시죠. 5년 전. 5년 전과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고. 저 아우디 첫 차가 R8이었어요. 저 아우디 안 싫어해요 여러분들. 메이저 차죠. 캐딜락. 캐딜락은 패스! 마세라티! 저 얘기했죠. 제가 저번에 자동차 사이트 광고에 나오는 차만 걸로도 반응한다. 마세라티가 최근에 이제 FMK에서 마세라티 코리아 이걸로 넘어갔거든요.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비아디가 이제 국내에 이제 출시를 하죠. 근데 이것도 신중하게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올 때는 항상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 볼보 또 볼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본사는 좀 힘들대요. 근데 우리나라 볼보는 굳건하죠. 이게 진짜 볼보 코리아는 볼보 본사에서 볼보 코리아를 참고해야 돼요. 와,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막 판매량 딱 지키고 대수 막 엄청 많이 팔려는 욕심 안 하고 딱
알맞게 판매할 수 있는 딱그 수량 갖고 와서 팔고 할인 안 하고 AS 깔끔하게 하고 이런 거 보면 볼보가 지금 이 수입하는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폭스바겐 차들도 아직 지금 나온 거는 많이 없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켜보세요. 굳이 급하게 얘기해서 할 필요는 없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좀 비싸요. AS 했을 때 이제 부품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조금 걸을 필요가 있고 도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일본 차라고 하는 인식만 빼고 보면은 차만 놓고 보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올드해요. 진짜 너무 올드해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알맞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링컨 노틸러스 신형 빼고 나머지 사지 마세요. 노틸러스 최고예요. 노틸러스 진짜 깜짝 놀랐어. 노틸러스는 야 이거 생각보다 가성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틸러스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그냥 싹 사지 마세요. 다 구데기예요. 그리고 GMC는 사실 이거 허머 EV 나오면 허머 EV는 살만한데 우리나라에는 출시 안 해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폴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성비 있게 타기에는 되게 좋아요. 이 폴스타 실제 구매 고객이 가장 많은 건 여성 오너분들인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좋습니다. 폴스타가 포르쉐 좀 심상치 않거든요. 포르쉐는 웬만하면 지금 당장 구매하는 거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포르쉐 지금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아직 반영 안 됐어요. 포르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포드는 머스탱이 최근에 저희가 시승을 했는데 차는 진짜 좋은데 지금 살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뭐 그리고 고가의 차들 롤스로이스, 람보, 페라리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차를 사는 분들은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라 말아라 이할 이유가 사실 없기는 해요. 애초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도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다 작살났어요. 컬리는 뭐 프리미엄 붙는다고 그랬지만 중고가 작살났죠. 그 스펙터 차는 좋으나 예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람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람보 페라리 살 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람보 페라리를 팔면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사들이 너무 고자세예요. 그러니까 차를 팔면은 소비자가 나 이 비싼 차 사니까 대접받고 싶고 막 이런데 막 뭔가 팔아주세요.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이런 고자세. 아마 페라리 람보를 실제로 사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판매량이 많아지면 니네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그리고 되게 불공정 계약들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도 뭐 현대기아 막 욕하죠. 막 이거 불공정이다 하지만 이 람보 페라리 뭐 이런 브랜드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거 판매하는 수입사 중에 괜찮은 수입사를 못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실제로 예전에 사봤었잖아요. 많이 이제 경험해보고 그런 수입사들이랑도 워낙 그저 마찰도 있었고 실제 출고해가지고 막 이런 막 별의별 사례를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특정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차 후진하다가 차 박았어. 그럼 이거 고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AS가 남아있는데 꼬투리 잡아서 AS 안 해준다든지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아 이것도 얘기하면 또 좀 민감하긴 한데 이런 일 여러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브랜드가 하이엔드지 수입사가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더했어요. 옛날에는 이 문을 여는 그 버튼이 밖에서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밖에서 열어줘도 들어가면 사람 취급 안 해요. 예약 안 했으면 나가라 그래.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페라리 매장 갔는데 예약 안 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서 쫓겨났거든. 그냥 이 브랜드가 좋고 이 차가 멋있으니까 와서 되게 멋있네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약 안 했으니까 꺼지라고. 저 어렸을 때 그 밖에 이렇게 전시장에 세워져 있는 그냥 이렇게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좀 열린 고자세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좀 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지프도 할 말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 딱 놓고 보면 이걸 왜 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니아들이 있는 차거든요. 근데 전 지프는 단언하게 할 수 있는 게 가격을 차라리 올리지 말고요. 동결시키고 할인해 주지 마세요.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이미지 나빠지고 안 팔리니까 할인해주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지프는 차가 나쁘다 이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격망 정찰제로 가면 무조건 나갑니다. 아직 고무줄처럼 막 왔다 갔다 할 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그랜드 체로키가 할인을 뭐 한 2천인가? 뭐 천몇만 원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가성비만 놓고 보면 좋거든요. 하지만 줄다리기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할인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중고가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세요. 자, 그 다음 미니는요
EV 모델 빼고 다 사면 돼요. EV는 사지 마세요. 특히 미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근데 또 미니 이번에 신형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 랜드로버 같은 경우 요즘에는 엔진에 대한 이슈가 없죠. 그 BMW 수입하는 엔진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워낙 또 매니아가 많으니까 랜드로버도 굳이 뭐 얘기하겠지만 동호회 들어가서 랜드로버 이거 보시면 아 요거만 걸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랜드로버 최근에 나온 레인지로버 있죠 신형 그거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거랑 디펜더 아 디펜더 좋더라고요 디펜더 그거 정도가 전 추천을 드립니다 전기차 얘기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전기차에 대한 제 생각은 확고해요 비싼 전기차 살 거는 좀 신중해져야 되고 가성비 있는 전기차들도 워낙 또 많이 바뀌니까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전기차 브랜드 중에 요즘 또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2035년 뭐 이때부터 뭐 전동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연기관 탈 수 있는 기간 아니에요. 전기차들도 그때까지 막 기술 개발하고 기술 발전하고 더 좋은 차 만들면서 어차피 전기차만 사야 될 때는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지 않아도 전기차를 사야 돼요. 그때는 중고차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데 왜 지금 사야 되냐는 거죠. 유지비 저렴한 거? 아, 물론 이거 있죠. 유지비 저렴하고 뭐 가성비 좋고 전기차의 라이프를 느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연기관은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중고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매량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거 좋아요, 이 차 좋아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잘 팔린 차는 이유가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는 전기차는 그냥 간단합니다. 많이 비싸져서 그래요. 가격이 좀 내려오고 가성비가 확실하다면 다시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를 또 타보면 진짜 편하기도 합니다.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장거리 많이 안 가는 분들 집에 집밥 아파트에도 그 콘서트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거라든지 완속 충전기가 있는 이런 분들이면 오히려 전기차 라이프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이 전기차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연기관을 타는데 내연기관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너 왜 전기차 안 타? 너 나쁜 놈이야. 너 전기차 안 타니까 시내 뒤틀었어. 이런 사람 이상한 거고요. 반대로 내가 내연기관 타는데 너 왜 전기차 타? 너 전기차 타니까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서로를 욕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각 취향에 맞게 사면 되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막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저는 그냥 입 닫고 있습니다. 반박신 이 말이 다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일 잘 안 하긴 하는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티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 거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갔을 때 그래 우파가 이때 이 얘기 했었지. 어, 지금 지나 보니까 맞네.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실천했을 때 손해 안 보고 잘 사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뭐 이걸 통해서 뭐 여러분들 돈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을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그냥 그걸로만 끝나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사기꾼 같고 뭔가 좀 그래가지고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통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영상 마무리할게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들어보겠습니다.